과거 피우진 본부처장이 약상 김원봉을 국가유공자로 선정하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다라고 김원봉 유공자 추진을 밝혀서 크게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김용주 의원 방금 말했던 것처럼 김원봉이 항일운동을 하긴 했지만 북한 정권 수립에 대대적인 기여를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로 선정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라는 학계의 관측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피우진 본부처장이 김원봉의 유공자 선정과 관련돼서 그 근거를 영화 암살이 흥행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암살을 준비했습니다. 가 선생님께 전하시오.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야, 약상 김원봉이 오랜만이세. 내 결혼식 갈라 그랬는데 못 갔어. 아유, 아늑합니다. 방에서 급히 도망오느라 그냥 저냥 그래. 그래도 있을 건 다 있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식사 중이고. 이 타겟이 누굽니까? 아, 그건 나중에 신문에서 봅시다. 근데 왜 우리 대원들 안 쓰시고 이 친구들을? 아, 그 친구들 얼굴은 일본 아들이 모르니까. 피우진 보훈처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한봉에게 국가유공자 서훈 주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바란다. 당시 해당 발언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발언 근거로 제시한 내용이 관련 영화 암살이 흥했기 때문이다 라고 밝혀서 많은 사람들이 좀 당황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암살이 흥했기 때문에 김원봉은 국가유공자로 서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보훈처장님하고 보훈처가 왜 필요하죠? 저런 식으로 결정할 것 같으면 본인이 보훈처장으로 일을 하고 보훈처가 필요한 이유는 저런 것들을 근거 있게 찾아내고 심사하고 국민들과 공식적으로 소통하라고 있는 건데, 아니 영화 흥행한 걸로 결정할 것 같으면 그냥 영화 흥행 집계에 나오는 거 보고 하면 되지, 스스로 부처의 존재 가치를 망각하는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무적으로 이번 정권이 이제 그 영화를 빗대가지고 이제 레퍼런스 삼아가지고 뭘 하는 일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슨 정무적으로 하고 또 미처 몰랐던 거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런 거를 하는 것과 명확하게 역사적인 사실의 근거에서 해야 되는 거를 저런 식으로 구분해 하지 못하고 일을 한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죠. 앞서 그 저기 손혜원 의원 하는 과정에 있어서 범위를 바꿀 때도 뭐냐면 공개적으로 이런 정책을 우리가 할 거니까 수탁받아갈 사람 모여라 라고 해서 알려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수의 계약으로 줬고요. 그 결과도 공개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숨어서 진행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일을. 그런 거 할 때는 숨어서 진행하고 또 영화 같은 얘기할 때는 국민들이 다 봤다라고 얘기하고 보훈처가 해야 될 일을 망각하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당시 암살 영화가 뭐 천만 관객이 넘었고 흥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즐겁게 봤고요. 당시 영화를 보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다시 정치인 신분으로 글을 올리게 되는데 약상 김원봉 선생에게 술 한 잔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서 최고 수준의 대우를 해주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글에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나서 김원봉에게 결국은 서훈을 추진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징후들이 여러 차례 포착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 피우진 보호처장의 발언에 사실 상당한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정치적 의도를 여론들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곧 다음 달이면은 지상파 TV에서 이몽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곧 개봉을 합니다. 그 드라마는 김원봉 선생에 대한 이야기, 김원봉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영화고요. 배우 유지태 씨가 출연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드라마에서 국민들이 바라보고서는 와 드라마가 저 참 시청률이 잘 나왔다 그러면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약상 김원봉에게 서훈을 추진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다라고 사실상 조장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대목이고요.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의열단을 결성하고 이 무장 독립투쟁을 통해서 과거의 항일운동에 기여했던 김원봉의 업적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뼛속까지 공산주의자였다라는 평가와 함께 월북을 통해서 대한민국 1950년 6.25 전쟁의 핵심 당사자로 참여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예. 김일성으로부터 6.25 참전에 대한 그러니까 남침에 대한 훈장까지 받았던 인물이고요. 예. 그리고 나서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우리로 치게 되면은 국회 부의장까지 지내게 된 인물인데 그렇다면 이런 김원봉에게 이 독립유공자로서 사실 서훈을 추진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6.25 전쟁을 겪었던 그 당시 참전용사들이 바라보는 과정, 그 감정의 심정은 어떨 거라는 것을 한 번쯤 다시 돌이켜보기를 바라고요.
과연 정부에서 이러한 일들에 대한 역사적 왜곡에 대한 의도는 따로 없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국회에서 더 따져 물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손혜원 의원의 부친과 또 피우진 보훈처장과 관련된 논란도 전해드렸습니다.